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자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돼요.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뭔가 단점이 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왜곡을 해요. 좀 단점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한다. 나는 단점이 있어서 아무도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과하게. 누군가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틀림없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시를 못하죠. 한번 거절당하는 상처는 그냥 자존감이 아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틀림없다. 나는 결코 어떤 것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자책하고. 사람들이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핀잔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격 모독 비슷하게 바깥은 해라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틀림없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요. 나는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과하죠.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쩌다가 보니까 나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도 안 편해요. 왜냐면은 나의 본 모습을 알면 결국에는 나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가면을 쓰고 꽁꽁 숨기고 그러면 또 어색해지고 내가 우울해지면 그 기분은 나를 압도해 버릴 것이다.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인데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힘든 거죠. 어차피 실패할 건데 내가 왜 애를 써야 되냐. 이게 이제 회피하게 되는 이제 합리화죠. 내가 노력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래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인지 왜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거절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대인관계에서 내가 거절받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 상황에 들어갈 때 또는 가기 전부터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지 왜곡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들어요. 그러면은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회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피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런 사회적인 상황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회피하는 거는 이제 언발의 오줌누기인 거예요. 더 심해져요. 뭐가 심해지냐면요. 불쾌한 정서가 보통은 불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면 내가 거부당할까봐. 근데 회피 행동을 왜 하냐면요. 회피 행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불안이 완화돼요. 내 저기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할 때 첫 모임 뭐 MT나 OT 이런 거 갈 때 갈까 말까 막 생각하면서 막 상상의 날개를 폈었을 때 거기서 내가 거절받고 막 어색해 있는 그런 상황 아싸로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나는 되게 막 힘들어지고 부족한 사람 같고 이런 생각 들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회피 행동 안 가면 불안이 살짝 내려와요. 잠깐. 근데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죠. 점점 피하면 피할수록 점점 더 얼음이 커져서 사회생활 인간관계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러면 더 아싸가 되고 성격장애는 뭐 그 사람의 유전적인 어떤 기질, 체질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환경적인 경험으로 그게 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육도 그렇고 주변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힘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영향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하찮게 보고 내가 조금만 뭔가 부족했었을 때 막 비난하고 자꾸 나를 거절하는 느낌을 계속 주면은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내가 세상 살면서 만날 뭐 친구나 선생님이나 직장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의 초석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봤으면 그게 그냥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역시 부모님처럼 나를 볼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조금만 부족하면 막 비난할 것 같고 그런 대인관계에서 쑥스러움 타면서 좀 머뭇머뭇하면은 나를 형편없다고 오히려 몰아붙일 것 같고 성향이라는 거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뭐 불안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다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은 섬세해요. 그만큼 섬세해요. 분위기 파악도 잘 할 수 있고요. 눈치도 봐야 될 상황에서는 또 잘 볼 수 있어요. 어떤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섬세한 장점을 잘 활용해서 또 끈끈한 대인관계를 아주 잘 하면서 굉장히 자기도 만족스럽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마인드가 소극적인 성격은 나쁜 거 그런 어떤 발표 자리나 사람들 모임에서 우리 애가 막 자신 있게 행동하고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부족하고 하찮은 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런 성향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나의 성향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부정적으로 치우치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어색한 모습 보이거나 수줍어하는 모습 보이면은 나를 거부할 것 같고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거절할 것 같아서 관계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체면을 너무 많이 이제 내세우는 부모님.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아쉬운 게이 회피성 성격 장애가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막 아싸 인싸 이런 분위기가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유교 문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체면을 너무 중요시하는 부모님.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보다는 남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한 아이로 볼까 봐. 그거를 지나치게 고려해서 아이를 막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죠. 있는 그대로 성향을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그치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게 힘들어져요.